안녕하세요. 자, 앞에 또 굉장히 작은 버섯 보이시죠? 이쪽에서는 보기가 힘든데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이런 버섯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작은 게 지금 보이시죠? 앞에 솔잎 크기하고 비교해 보면 뭐 보통 미리 단위로 계산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버섯입니다. 자, 애기 꾀꼬리 버섯인데요. 꾀꼬리 버섯과 꾀꼬리 버섯 속이고요. 칸타렐러스 마이너 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학명을 보면 이게 아마 그 지금 꾀꼬리 버섯 속의 버섯들을 제가 거의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기 힘든 한 종류를 이제 아직 못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외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크기가 이런 정도니까 대충 어느 정도인가 이해가 되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주변에 이렇게 났는데, 보통 이제 이게 숲속에 우리 그 침엽이나 화렵수가 있는 뭐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땅 위에 이렇게 난다고 되어 있고요. 갓 지름이 보통 1cm라는데 여기는 1cm도 차 안 돼요. 지금 주변에 있는 거가 좀 몇 개가 보이는데요. 그리고 버섯대 길이도 뭐 1-2cm 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뭐 길어야 3cm. 역시 나는 거는 보통 여름에서 가을까지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간 둥근 산 모양에다가 이제 평평해지는, 지금 이제 벌어진 놈이 하나 옆에 있는데 그거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아니 제가 이거 좀 자세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대비가 심해서 잘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그늘져 가지고 어두워 가지고요. 조금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보일라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직 피지 않았는 거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폈다가 오늘 낮에 좀 건조하니까 오므라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뭐 등 색깔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등황색, 뭐 적황색, 그리고 약간 붉은색 기운이 돌 때도 있어요. 지금 자루는 그렇게 보이시죠? 예, 갓은 오히려 이제 노란색이 더 많은데, 그리고 이제 안으로 살짝 감겨요. 그리고 뭐 위로 이렇게 접히기도 한다는데, 예, 톱니는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 살 육질은 연한 노란색이고 굉장히 이제 그 맛이 이제 뭐 부드럽고 맛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름살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작아서 이게 따질라나도 모르겠어요. 뭐 보통 이제 그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자세가 나빠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를 경사지라, 여기가 마사토양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마사토양이라 이제 그런 게 잠깐 요거를 제가 뒤에 있는 놈을 하나를 따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보일라나요? 아이고, 자, 요거를 지금 뒤집었는데요. 이게 지금 가시 좀 어느 정도 펴져 있죠? 아이고, 여기다 놔야 보이니까 여기다 놓고. 자, 확대를 한번 보일라나요? 제가 저는 육안으로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아이고, 주름살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네. 자, 지금 저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걸 한번 더 떠들어 보면 그 위에 지금 살짝 떠들었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자, 주변에 큰 게 있을 건데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주변에서 좀 큰 거 봤거든요. 잠시만 제가 저쪽에서 봤으니까 따갖고 잠깐 끊었다가 따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 따갖고 왔는데요. 그 안에다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차이 나나 보세요. 자, 요게 일반 꾀꼬리 버섯이고요. 차이 굉장히 많이 나죠. 자, 이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처음에는 이 애기 꾀꼬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토양이나 이런 모든 척박한 상태에서 작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이는 대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태로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보통은 큰 거는 그 가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레이스 형태의 뭐 거치 톱니도 이렇게 보이고 나플나플하는 그런 상태로 이게 다 자라면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요 상태가 지금 자란 거고요. 요 밑에 보이시나요? 요 밑에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조래요. 작은 건. 저런 건 뭐 한 몇 미리가 안 돼 보입니다.
여기 바글바글 이렇게 나는데 여기서부터 요 위까지 이렇게 납니다. 저 위까지 쪼란히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요새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도 계속 왔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정이 아니라 거의 뭐 결정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깨꼬리 버섯은 다 총칭 뭐 오이꽃 버섯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무리지어 나는 것도 비슷하고, 그 네 종류 알고 있는 네 종류가 다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요리 뭐 레시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휘발성 향기 때문에 뭐 또 달팽이도 잘 안 됩니다는 이야기도 드렸는데 내내 같습니다. 그 성분은 레티놀, 뭐 베타카로틴, 그리고 뭐 또 에르고스테롤이나 포타시움 같은 성분이 들어있고요. 각종 아미노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밀양 원소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비타민 A가 또 더 아주 많이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향기 성분도 이 애기 깨꼬리 버섯도 똑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정도로. 그래서 내내 그 또 효능도 비슷해요. 뭐 항종양, 항염, 그 다음에 뭐 호흡기, 소화기 감염이나 뭐 점액 분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눈 관련해서 아주 뛰어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또 그 요즘 그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니까 그 다이어트에 관련 있는 분들도 역시 아마 이거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맛도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방사능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사능 제거 효과도 있다. 뭐 기생충도 제거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레시피에 관련해서도 소고기하고 호박 뭐 굉장히 아주 잘 어울린다고 그랬죠. 애호박하고 소고기 넣고 요거를 넣어서, 근데 이 애기꼬리는 사실상 따봤자 이렇게 얼마 안 돼가지고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따지는 않아요. 예, 워낙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많이 커야 2cm인데 2cm짜리 따봤자 그 큰 거는 뭐 한 5cm, 7cm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따는 게 낫지 애기 깨꼬리를 일부러 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요즘은 그냥 지나다 이렇게 만나면 보고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하는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애호박 볶음이나 이런 데가 잘 어울려요. 뭐를 해도 마찬가지, 전이나 부침개 이런 거 해도 마찬가지고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말려뒀다가 차 대용으로도 가능하고요. 여기가 지금 이거보다 조금 핀 게 하나가 있어서 그것만 딱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크기는 똑같죠. 완전히 펴진 상태가 저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여기 오므레기 아주 줄기저절하게 나 있는 여기도 있네요. 밑에도 있고, 요 밑에도 하나가 또 보이는데요. 여기도 있고, 제가 하나는 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주변에 애기 깨꼬리 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작고. 감사합니다.